수급 동향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황순택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외국인들은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휴장이어서 조금 소강 상태인가요? 매도 매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움직임 봐주세요. 네, 현재 외국인 거래소에서 298억 원 현재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 규모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운수창구라든가 통신 쪽으로는 소폭의 이제 순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69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매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전자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타 기아차, 한국전력, 락앤락, 대우조선해양, KT&G 등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매도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현대건설, 대우건설, 하나금융지주, 현대제철 등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순매수 종목을 보면은 우선은 게임빌 쪽으로 좀 강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셀트리온, 이지바이오, 위닉스, 한국알콜, 유비케어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순매도 종목으로는 시그네틱스, 피에스텍, 우전엔한단, 미디어플렉스, DID, 루멘스 등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이 매매 종목 중에서 약간 특징적인 종목은 바로 게임빌이 되겠습니다. 게임빌을 보게 되면 금일 유상증자 청약에 2조 5천억 원가량이 몰렸다라고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4%가 넘는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6월달에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은 과정 속에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까지 이제 겹치면서 6월달 그러니까 12만 원대에서 뭐 7만 원대까지 수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상증자의 어떤 그 자금이 몰렸다는 어떤 측면들이 좀 부각되면서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매수가 유입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움직임부터 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오늘도 순매수입니다. 외국계 보고서로 어제 그제 8% 급락이 있었고요. 어제는 약보합권, 오늘은 1% 정도 약세입니다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기관들 움직임도 좀 자세히 볼까요? 기관들은 소폭 순매도인데 기관들도 뭐 방향성은 못 잡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현재 거래소에서 25억 원가량 순매도인데요. 좀 네.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14억 원가량 순매도를 보이면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은요. 정유화학 쪽으로 좀 오늘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IL 쪽으로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기타 삼성 SDI, 현대하이스코, 효성, 금호석유 등도 현재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매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IT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타 LG U+, 하나금융지주, 아이마켓 코리아도 현재 기관들이 순매도하는 종목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들 매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매수 종목으로는 KG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엔텔스, SM, 인프라웨어, KMW 등을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순매도 종목으로는 세코닉스, 차바이오엠, 인터파크, 와이솔, 하이비전 시스템, 유비쿼스 등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코스닥 시장이 현재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휴원수가 되겠는데요. 휴원수가 이제 전일 비오신 코리아와 면역 증강제죠. 셀레나제를 국내 독점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셀레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암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56억 원가량이 넘는 매출이 좀 나왔고요. 지금까지 국내 판매 같은 경우에는 보령 제약이 담당을 했습니다만 이달 말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휴원수가 독점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이 휴원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병의원 중심에서 영업을 좀 진행했었는데 이 셀레나제를 발판으로 해서 그래서 종합병원까지도 영업막이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관 수급까지 메이저들 수급 관심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SK증권 플랜즈클럽 황순택 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